다음 사연 만나겠습니다. 1990년대 과자 유통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저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IMF 직전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면서 4억 원가량의 빚이 생기며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연히 사게 된 바베큐 기계를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바베큐를 팔며 시작한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며 연 매출 18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저는 직원들을 내보내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를 버티고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있는 최낙근입니다. 예, 아이고 요즘 뭐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인생의 극과 극을 오간다면서요.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할까요?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힘드셨다면서요. 농사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가을 되면 탈곡기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찌꺼기 나오면 그걸 이렇게 털어서 이삭도 줍고 어머니가 이제 계란 다라이 메고 이제 계란 장사하면 거기 배달도 해주고 네. 신문 배달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과일 장사하신다 그래서 새벽이면 신문 배달 끝나고 과일 갖다 놓고 학교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다고요? 네네.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잖아요. 예. 과일 장사도 하고 노점상도 계속 하셨으니까 예. 저도 장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빠르게 좀 성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영업을 배우고 싶은데 마땅히 받아주는 곳이 없다가 찾은 곳이 제가 회사 영업사원이더라고요. 매출 영업소에서 1위를 막 하고 상품도 받고 이러니까 예. 야 내가 나가서 하면 정말 다 잡겠구나 생각했던 네. 거죠. 딱 퇴직금 받은 것 같고 네. 중고차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차를 네. 하나 샀어요. 에어컨도 네. 안 나오고 히터도 안 나온 2.5톤 트럭을 하나 샀는데 그때 수입과자가 막 유행이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팔리는 네. 시기였습니다. 그전에는 네. 수입과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네. 야 나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네. 사는구나. 했었죠. 엄청 잘 됐군요. 네, 그때 1억 정도 매출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8억 1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매출. 농업 중앙에서 TV에서 많이 봤던 막 써주는 백지 수표, 가게 수표 네. 이걸 저한테 끌어줬을 정도였으니까. 27, 26세. 네. 예. 근데 그렇게 잘 되다가 그러게. 계속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어머니도 제가 막 끊었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IMF 직전에 네. 모든 유통회사들이 이렇게 됐죠. 아하. 근데 얼마 안 돼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하유. 또 과거 이상으로 돌아갔어요. 빚도 한 4억, 그때 돈 3, 4억이면요. 네. 죽어야 됐어요.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어음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못 받은 그 부도난 어음을 쭉 깔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고서 죽자. 어머니가. 예, 더러나라 죽자. 왜냐면 어머니도 노점을 하셨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저를 보태줬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그 노점까지 다 날릴 판국이 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원래 못 살았었어요, 어머니. 근데 빚을 진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인마. 네가 나처럼 술을 먹었니? 노름을 했니? 아니면 딴짓을 했니?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잘 될 거야. 아버지가. 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힘이 되셨겠네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의 상처를 얻으셨나 봐요. 그 말씀 하시고 하루 만에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예? 네, 돌아가셨... 갑작스럽게? 네. 그러니까 계속 나에 대한 걱정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네, 제가 아버지를 잘못하게 한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다시 그 짐자전거 타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가게가 계속 벼 있는 10평짜리 가게가 다 쓰러지는 가게가 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보증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월세 잘 낼 거니까 달라고 몇 번 한 두 번 찾아갔더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수퍼라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살았나 봐요. 같이 대리점 했던 아시는 분들이 세제 네. 대리점 뭐 이런 분들이 네. 외상으로 물건을 잘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해서 또 만들어 내셨죠? 그럼 그 구멍 가게를 만들어 내셨어요? 거기 가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마다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갖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식당 가서 제가 콩나물 하나 천 원어치 두부 한 모래도 배달해 줄 거니까 저한테 시켜달라고 네. 제가 열심히 갖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정말로 처음에 주문 들어온 게 콩나물 천 원어치 두부 세 모예요. 그 사람들에게 저를 팔았죠. 막 누나 누나 하면서 이모 이모 하면서 어리랑 피고 세상에. 막 그랬더니 예뻐해 주시더라고. 예. 그러더니 한 집 소개시켜주고 두 집 소개시켜주고 그런데 네. 저희가 거기 식당 한 7, 80%는 저희가 납품을 했더라고요. 네, 엄청 그래, 성실하게 사셨네요. 네, 그렇게 빚 다 갚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뭐 빚은 계속 갚다가 생기고 갚다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다면서요? 고무상하는 친구가 형 시하는 기계 하나 있는데 이거 바베큐 기계를 했는데 어떻게 쓸지 몰라 그래서 예, 예. 그래? 근데 돈사 하시는 분한테 형님 동네 잔치 할 거니까 돼지 한 마리 내 네. 해서 돼지를 올리는 데만 4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맛있대요. 아. 너무 맛있대요. 그 통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통돼지요. 그렇죠 예, 그거죠. 예. 예, 예. 그때는 모터가 없으니까 이제 소로로 밤새 아. 이제 예. 제대로 익히면 맛있죠. 네. 예. 그러다가 거기에서 자취를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냐 봐요. 지나가면서 우리 과 행사하는데 네. 그거 파실 거요? 그래서 언제인데요? 그랬더니 언제 좀 갖다 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달만 한 게 아니라 가서 제가 요리서방을 또 하나 주방장한테 빌려갖고 네. 네. 잘라주고 네. 고주는 시용하고 또 소주도 부으면서 불나는 쇼도 하고 A4G 용지에다가 써서 통돼지 바비큐 30마리 30만원 네. 제육볶음 6만원 그래서 다 배달해 줍니다. 예. 그래서 과 사무실, 동아리 방 밑에 학교 행정실에서 다 갖다 놨죠. 그래서 저 얼마나 파셨어요? 한참 잘 될 때. 돼지만 한 18억? 예? 네. 아, 바베큐만 해갖고요? 연? 네, 네. 혼자? 프랜차이즈 없이? 없이요. 그냥 하나? 네, 네. 이야. 와. 그, 저, 잘하실 수 있는 요리 비법이 있습니까? 통돼지 바베큐? 살 속에다 직접 인삼이나 이런 걸 넣어주면 그 결이 있어서 맛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거를 특허를 냈습니다. 아. 이제 귀족 바베큐가 된 거죠. 귀족 바베큐요? 네. 이야.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보면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과자 하셨죠? 식자재 납품 하셨죠? 지금 이제 바베큐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이벤트 푸드에 아주 특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재미의 어떤 창조 요소하고 또 상품을 보는 안목하고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얼핏 생각난 게 사업은 이렇게 굴곡이 있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 자본은 네. 계속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 매출 위에 오르락내림과 상관없이 계속 신뢰 자본은 계속 쌓아오신 거니까 그게 오히려 이분의 자산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잘 된 건 아니고 2003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온다면서요. 삭스가 아 그게 사스가 2003년인가요? 네. 삭스는 금방 끝날 거로 예상을 했어요. 식자재 그 OT 때 쓰는 돼지고기만 한 5톤 정도 5톤이요? 네, 제육볶음 10% 뭐 20%도 안 되는 가격에 다 네, 덤핑이라 그러죠. 네. 식당들 때 다 식자재 하나 했을 때 다 팔고
은행에서 대출을 다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애들 얼굴 못 치겠어요. 그래서 뭐 사채 있는데 다 알아봐서 사채까지 빌려서 애들 월급 주고 했었죠, 그때는. 2016, 17, 18, 19 잘 하셨을 텐데. 네네. 아이고, 2020년이 옵니다. 모든 동네 체육대. 맞아요. 네, 그다음에 동네 면 뭐 꽃길 축제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취소되죠. 아, 그랬군요. 네. 11월 달부터 코로나 19 얘기가 살살 나오더니 12월 달에 나오고 1월 달에 확 나오면서 2월 달, 3월 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릎 꿇고. 네. 나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아이고. 도와달라고. 이제는 내가 더 견디면 니네도 죽고 난 더 죽을 것 같다. 지금 저까지 6명 뺀 나머지 14명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합니다. 어떻게 잘 있냐고. 그러면 언제 끝나면 갈게요 하는 애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때 비교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까? 잘 될 때 비교했을 때는 80%에서 70%가 다운이 된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또 새롭게 저희가 이제 공장을 짓려고 학칭을 하려고 땅을 사는 게 있는데요. 코로나를 생각했던 거죠. 아이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집에만 있으면. 그래서 좀 떨어뜨려서 텐트를 쳐놓고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갈 수 있는 곳. 거기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뭐 실패나 좌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지잖아요. 네. 재기하기가 힘들고 또 다시 재기하려고 그러면 잘 될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지레 겁먹고 재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불안이 없어서 용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그 불안한 만큼 대부분 다 용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두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불안을 크게 느낄수록 사실은 내 안에 그만큼의 용기도 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분들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잘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내가 힘들다고 인상 쓰고 그냥 먹는 것만 내주는 게 아니라 저를 팔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좀 팔고 더 친절하고 더 서비스를 많이 했으면 견디지 않을까. 그러면 금방 코로나 끝나면 다시 좋은 세상 또 MC도 보고 체육대회도 하고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런 시기 빨리 와야죠. 꼭 와야죠. 오늘 대박과 쪽박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예기치 않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박과 쪽박 사이를 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뭔가 움직이셨어요. 내가 도전을 해야 대박도 있는 거고 쪽박도 있는 건데 이번에도 잘 이겨내시고 대박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